네,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. 샤오린은 현금 160만 위엔이 든 지프차를 운전하고 운남성리 권명시로 향합니다. 네, 그 권명시에는 샤오린이 의형제인 양캔융이 있었는데요. 그러면 그때 양캔융은 뭐하고 있었을까요? 이 샤오린이 지금 한참 돈을 마구 쓸어 담고 있을 때 양캔융은 그때까지만 해도 철도경찰이었답니다. 이 철도경찰이란 기차역에서와 기차 안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입니다. 저번에 동북이왕이 그 기차 안에서 철도경찰이랑 총싸움 붙었잖아요. 그 기차 안에서는 맨날 시비가 많이 붙고 한번 일을 나가면 또 거의 보름 동안은 기차 안에서 그냥 썩어야 하거든요. 네, 또 제일 중요하게는 그 철도경찰이 아무리 뭐 권총을 차고 다니지만 경찰로 인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. 하지만 또 양탱용 성격이 또 다른 사람들과 막 어울리면 뭐 어떻게 활약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 그는 지방경찰관으로 올라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있었답니다. 하지만 또 양탱용이 마누라가 이 병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 생활은 더더욱 쪼들렸겠죠. 한참 그렇게 우울하게 풀이 죽어 있었는데 샤올린이 그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였습니다. 사실 샤올린은 권명시에 도착하고는 제일 좋은 5성급 호텔에 척 자리 잡습니다. 그리고는 돈을 뿌려 양탱용을 찾는 거죠. 중국에는 또 사람을 찾아주는 조직이 있잖아요. 이 돈만 주면 흑사회 큰형님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다 알아보는데 그런 양탱용 같은 건 식은 죽 먹기겠죠. 어? 내 의형제 양탱용이 경찰질을 한다고? 아니 어릴 때 나보다도 더 잔인했던 건달놈이 경찰이라고? 네, 샤올린은 잠깐 망설입니다. 이거 잘못되면 지발로 잡아주쇼 라고 찾아가는 꼴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. 네,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수화기를 들고 양태용이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거죠. 왜? 네, 그 양태용이 목소리를 20년 만에 듣자 샤올린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답니다. 양태용아, 내 샤올린이다, 샤올린! 야, 반갑다 친구야, 잘 지냈니? 네, 그러자 또 양태용도 겁나 반가웠겠죠. 와, 샤올린? 그 내 의형제 샤올린 맞니? 이게 대체 이게 얼마 만이야? 지금 어디야? 네, 그러자 또 나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권명에 왔거든. 야, 아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? 우리 만나서 한잔 든든히 해야지. 네, 그 샤올린이 말투는 회장님이 스타일이었죠. 그래 그래, 야 한잔 해야지. 야 반갑다, 야 우리 집 부근에 빨리 오라. 여기 양꼬치 집이 기가 막힌 데 하는 데 있다. 네, 그러자 샤올린은 야야 의형제야, 우리 20년 만에 만났는데 양꼬치가 뭐야 양꼬치가? 내가 지금 있는 호텔에서 요리를 괜찮게 하더라. 여기 찐룽 호텔인데 너 시간 되면 얘기해라. 내 기사를 보내서 너를 모셔올게. 응? 찐룽 호텔?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외국 상인들만 든다는 그 5성급 호텔? 헐, 우리 샤올린이 안볼 사이에 많이 컸네. 오케이! 양태용은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자기 옷들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양복을 척 입고 나갑니다. 네, 그러자 그 앞에는 지프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또 웅장한 덩치 한 사내가 나오더니 그한테 차 문을 열어주는 거였습니다. 자, 괜찮다야, 괜찮! 양탱용은 기분 좋게 지프차를 타고 찐룽 호텔에 도착합니다. 네, 그러자 또 앞에 기사가 부랴부랴 내리고는 이 뒷좌석으로 달려가서 문을 척 열어줍니다. 네, 그리고 그 앞에는 샤올린이 팔을 쫙 뻗으며 그 양탱용을 꽉 안아주는 거죠. 이어서 그 둘은 호텔에 들어가자 양탱용은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이 찐룽 호텔은요, 권명시뿐만 아니라 4,800만 인구를 가진 운남성에서도 제일 좋은 호텔이거든요. 호텔에 들 거 아니면 들어가 구경도 못하게 막았답니다. 그 안에는 딱 봐도 부티가 촤촤 넘치는 사람들이 이 겨드랑이에 아찔하게 차려입은 미인들을 껴안고 그냥 와인을 마시고 있더랍니다. 그 모습들을 바라본 양태용은 이 자괴감이 더 커졌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. 이제 두고 봐라! 언젠가는 내가 니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고 이 만천하에 나 양태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똑똑하게 알게 할 게다! 네, 나중에 보면 뭐 잘 산 거는 모르겠고 그 만천하에 자신이 얼굴을 알리겠다고 한 거는 성공한 것 같네요. 야야, 우리도 앉자! 그 둘은 호텔 레스토랑에 척 앉아서 그 프랑스 요리의 와인을 들이킵니다. 그렇게 5차까지 자리를 이동하며 이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자 어이, 샤올린아, 우리 의형제지? 어? 니 나를 믿니 못 믿니?
네,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오자 샤오리는 당연히 믿는다고 대답합니다. 날 믿으면 어디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. 너 흥룡강에서 사고치고 피난하러 온 건 맞지? 야, 나 이래봐도 경찰 짬밥이 얼만데? 나 눈치챘거든? 얘기해봐라. 뭔 일인데? 네, 그 비록 철도 경찰이었지만 역시 경찰은 경찰이었죠. 이어 샤올린은 담배 한 대를 깊숙이 들이빨더니 드디어 털어놓습니다. 그는 짜무스에서 160만 위엔을 사기친 그 모든 사실을 쭉 얘기합니다. 네, 그러자 양탱용은 다 듣고 나서 박수를 막 치며 야, 했다야 했다. 不管 白猫 还是 黑猫 能抓到 老鼠 就是 好猫. 네, 그 뜻인즉 흰 고양이든지 뭐 검은 고양이든지 쥐를 잡는 게 우수한 고양이다 라는 뜻입니다. 이어 양탱용은 자신이 경찰이니 너희 소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전할 테니 뭐 안심하라 하고는 부랴부랴 떠났답니다. 에? 이렇게 갑자기 간다고? 그러자 샤오리는 더더욱 걱정이 많겠죠. 그렇게 떠나서 경찰들을 데려와서 자신을 잡을까봐 말이죠. 그 160만 위엔이나 거금을 사기친 그를 잡아쳐 넣으면 지방경찰서 간부로도 올라갈 수 있으니 말입니다. 네,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조용했답니다. 역시 양태용은 내 의형제다. 그럼 그렇지. 이어 샤올린은 곤명시 제일 번화한 그 주택가에 20만 위엔을 주고 자그마한 별장을 하나 사드립니다. 그리고는 또 맨날 개인 기사를 데리고 다니며 멋있게 사는 거죠. 그러면 이때 양탱용은 뭐 했을까요? 네, 사실 샤올린을 만난 뒤 양탱용은 타격이 컸답니다. 아니, 그 옛날 자신이 똘만이었던 샤올린이 한 건을 성사시키고 일이 잘 나갔는데 나는 이때까지 지금 뭐하고 살았던 거야? 이어 양탱용도 눈 딱 감고 그냥 한 건만 하자 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사실 그때 샤올린과 뭐 의논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차마 입을 열지는 못합니다. 샤올린은 이미 돈도 많으니까 못하러 또 그 위험한 일을 모험하자겠나요? 양탱용은 혼자서 권총을 사려고 알아봅니다. 왜 경찰인 양탱용이 권총이 있겠는데 또 구입하려고 할까요? 네, 그 자신이 경찰용 권총으로 뭐 일을 저지르면 금방 들통날 거였으니 말입니다. 사실 그는 총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전에 들은 바가 있었죠. 왜냐면 경찰이니까 그 범죄자를 심문하면서 그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. 사실 나중에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의 그 필요한 도구들은 다 양탱용이 사들였답니다. 보통 사람들은 몰랐지만 양탱용은 그 구할 수 있는 곳들을 잘 알고 있었죠. 이어 1995년 6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. 그가 알고 있는 총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도착한 양탱용은 그쪽에서 두리번 두리번 거려도 없었답니다. 그러자 그는 한 자그마한 식당에 들어가서 요리를 주문하고는 어이 아저씨, 여기 권총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? 네? 이렇게 당당하게? 네, 이어서 그 식당 사장은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거리더니 한 자그마한 종이장에다 전화번호를 써서 건네줬답니다. 양태용은 그 전화번호에 전화하고 약속을 잡습니다. 그 권총을 챙길 생각에 흐뭇해난 양태용은 단번에 달려가는 거죠. 그리고는 이소交钱 이소交货, 즉 한 손으로는 돈을 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을 받을 때였습니다. 갑자기 문이 빵 하고 열리더니 경찰 들이 들이닥칩니다. 그렇게 양탱용은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잡히게 되는 거죠. 네, 사실 많은 범죄자는 이렇게 총을 구하느라고 그냥 허무하게 잡히는 놈들 많았답니다. 그 총기를 파는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파놓은 함정들이었죠. 그렇게 양탱용을 잡아놓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에? 뭐야? 너도 경찰이었니? 아니, 그럼 뭐 권총도 있겠는데 왜 굳이 또 총을 구매하는 건데? 네, 사실 더욱 당황해난 건 양탱용이었죠. 이 철도 경찰만 해서 지방 경찰들이 이렇게 치사한 방법까지 쓸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던 겁니다. 양탱용은 우물쭈물하면서 겨우 넘어갔답니다. 그래, 뭐 너가 경찰이고 범죄자도 아니니 뭐 너 풀어주는 건 오케이다.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. 첫째, 너들 담보를 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. 이 담보를 서주는 사람은 뭐 보통 사람이면 아니 된다. 어느 만큼 신분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다, 들었니? 그리고 둘째, 벌금 3만 위에는 내놔라. 네, 이어 양탱용은 자신이 그 급이 좀 높은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겨우 담보를 서고 나왔다고 합니다.
하지만 뭐 그걸로 끝은 아니었죠. 너 나가는 건 좋은데 벌금 3만 원을 빨리 내놔라. 이 한 주일 안에 돈을 안 내놓으면 너희 경찰서에다 이 사실을 몽땅 고발하겠다. 네, 사실 이 경찰들도 다들 깨끗한 경찰은 아니었습니다. 이 3만 위엔을 받아서 몇 명이서 나눠서 썼대요. 나중에 양태용이 또 잡혀서 다 진술했었고 이 검은 경찰들은 그에 해당하는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됩니다. 하지만 그 당시에 양태용한테 3만 위엔이 어디 있겠습니까? 제대로 바빠난 양태용은 하는 수 없이 샤올린을 찾아갑니다. 뭐? 그런 일이 있었어? 샤올린은 담배 한 대를 길게 들이빨더니 양태용아, 우리 의형제 맞니? 그런 큰일을 시작하면서 나랑 얘기도 안 하니? 네, 그러자 양태용은 또 난처해하며 야, 너는 돈도 많고 잘 나가잖아. 그런 너를 어떻게 또 이런 일에 끌어들이게? 네, 그러자 샤올린은 또 명언을 날립니다. 양태용아, 의형제란 게 뭐야? 어? 여후 동시앙, 여난 동당이 아니니? 네 일이면 그건 내 일과 똑같은 거다. 네가 100만 위엔을 벌고 떵떵거리며 살 때까지 내가 곁에서 도와줄게. 우리 어디 한번 예전처럼 멋있게 한번 해보자. 네, 이어서 샤올린은 양태용이 그 벌금 3만 위엔을 물어주고 그 둘은 조용한 데 앉아서 거사를 의논합니다. 역시 머리가 좋은 샤올린이 나서서 그 계획을 모두 짭니다. 큰 돈을 벌려면 총이 있어야 되고 조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조직원들을 잘 다루려면 반드시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. 샤올린이 만든 제도란 이런 거였습니다. 이 조직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은 등기부를 무조건 작성해야 된다. 그 조직원이 와이프나 부모들, 친인척들 이름과 뭐 신분증 번호, 연락처와 주소 등을 모두 그냥 진짜로 남겨야 된다. 이건 뭐냐면 고요 고파 짜요 짜꼬이라고 그 나라의 법이 있듯이 한 개 조직에도 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만약에 누가 거사를 시작한 걸 후회하고 뭐 때려치려 한다든가 아니면 뭐 조직을 배신한다든가 하면 그 온 가족을 그냥 몰살시켜 버린다 이겁니다. 그리고 또 만약 누가 뭐 경찰 잡히거나 작전 중에 죽었거나 하면 남은 사람들은 그 가족을 돌봐준다 이거죠. 뭐 분배금을 그 죽은 가족들한테 더더욱 많이 챙겨준다는 거죠. 엄한 벌이 있으면 또 그에 해당하는 뭐 끌어당겨주는 맛도 있어야겠죠. 샤올린은 일처리가 또 확실한 게요. 그 등기부 제일 처음에 자신이 모든 실제 자료들을 그냥 쫙 적었답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 들어온 사람들을 모두 그대로 적으라는 거죠. 샤올린은 이 조직 룰을 만들어 놓고 천천히 조직원들을 물색합니다. 뭐 급하게 아무나 들여오면 안 되겠죠. 얘네가 뭐 뽑는 조건도 있었답니다. 운전을 잘해야 되고 그 담대하게 크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야 뽑았답니다. 샤올린은 이어 아지트를 하나 장만하는데요. 그건 한 깊숙한 골짜기 안에다가 저수지 곁에 있는 한 농장을 사들였답니다. 네, 그것은 권명시에서 관리하는 곳도 아니고 그 위치 자그마한 농촌에서 관리했답니다. 말 그대로 뭐 그냥 방치해두는 곳이란 거죠. 샤올린은 그 농장에서 돼지들과 개들 그리고 닭들까지 키우며 그냥 밖에서 척 보면 뭐 가축들 사육장으로 보였답니다. 샤올린이 이런 일들을 볼 때 양태용도 바삐 돌아다닙니다. 양태용은 권총 몇 자루에 수류탄 두 개 그리고 경찰 차량 번호판에 또 경찰복 등등을 얻어옵니다. 네, 저번 교훈으로 뭐 더더욱 신중하게 사들여서 이번엔 성공했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조직원들도 모집하여 2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. 이어 1997년 샤올린과 양태용은 조직원 5명을 뽑아서 7인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. 그 새로 들어온 5명은 이러했습니다. 첫째, 양민차이. 이 양민차이는 양태용이 조카였습니다. 그 둘은 나이 차이가 뭐 얼마 나지는 않았지만 그 관계가 그렇게 됐답니다. 양민차이는 전업 군인이었는데 그 베트남 전쟁에서 앞장서서 뭐 날아다녔답니다. 그 죽여야만 살아남는 그 진정한 전장에서 살아난 놈이다 이거죠. 이만한 경력이면 당연히 오케이겠죠. 하지만 양민차이는 군에서 제대하고 뭐 아무런 분배도 못 받아서 집에서 놀다가 뭐 농사를 지어야만 했답니다. 그 자신이 체질에 안 맞아서 맨날 삼촌이 양태용한테 전화해서 뭐 일자리를 찾아달라고 했었대요. 양민차이는 그렇게 조직에 들어왔고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된 신입은 샤올리라고 불렀답니다. 네, 그 이름만 딱 봐도 샤올린이 친동생이었죠. 동생 샤올린은 자신이 친형이 그 돈 많고 잘 나가
하니 항상 그냥 졸졸 따라다녔답니다. 이어 형이 권명으로 가자 온 가족을 데리고 권명에 와서 뭐 뚱베이 쩌즈관이라고 동북 만두 가게를 했었답니다. 하지만 이놈은 뭘 해도 뭐가 안 되는 그런 놈이었는데 몇 개월도 안 돼서 또 말아먹고서 형인 샤올린만 바라봤답니다. 이제 샤올린도 답답했겠죠. 아무리 동생이라도 뭐 어떻게 평생 먹여 살릴 순 없으니 이번 기회에 너희 힘으로 큰 돈을 벌어서 한번 잘 살아봐라 이거였습니다. 이어 세 번째로 들어온 조직원은 텅디엔 뚱입니다. 이놈은 키가 180을 넘고 이 남자처럼 시원시원하게 생겼습니다. 텅디엔 뚱은 대련 사람이었는데 쭉 군대에 있었는데요. 뭐 다른 건 알려진 바가 없는데 구운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였답니다. 그것도 공격수로 활약했답니다. 네, 이놈이 이거 몸놀림이 날렵하고 이 판단력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. 얘는 대련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권명시까지 와서 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지 잘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병원에서 샤올린을 알게 되었답니다. 이 샤올린은 역시 담당도 엄청 컸었죠. 글쎄 맨날 군관 복장을 입고 다니며 자신이 군관이라고 하고 다녔답니다. 그 경찰관도 아니고 전업 군인들 장관 말입니다. 샤올린은 우연히 병원에서 텅디엔 뚱을 알게 되었고 뭐 같은 동북 사람이란 이유로 뭐 잘해줬다고 합니다. 술도 자주 사주고 뭐 힘들다면 돈도 빌려줬대요. 그러자 텅디엔 뚱은 자신 인생에서 귀인이 나타난 줄만 알았죠. 얘가 언제 또 다른 곳에서 군관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? 텅디엔 뚱은 퇴원을 하고도 대련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샤올린을 따르게 되었답니다. 그 덩치도 좋고 잘생긴 텅디엔 뚱은 샤올린이 차량 기사로 들어갔답니다.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깊게 빠져든 거였죠. 이어 네 번째로 들어온 조직원은 이름이 조수광입니다. 얘는 텅디엔 뚱이 사촌 형이었는데요. 대련에서 알아봐주는 백수 건달이었답니다. 그리고 제일 마지막 멤버는 바로 차이구어리였습니다. 네, 이놈은 저번 회에 나왔던 그 샤올린한테서 담배 장사를 배웠던 놈이죠. 차이구어리는 샤올린을 굳게 믿었고 그냥 샤올린만 따르면 달달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그냥 따라다녔답니다. 샤올린이 160만 위에는 한 방에 번 걸 보고는 그냥 침을 개개 흘리며 자신도 나중에 100만 위엔을 가지는 그런 꿈을 맨날 꿨답니다. 그렇게 7명이 모이게 되자 이제 뭐 인원수도 맞춤하고 샤올린은 애들을 다 불러 회의를 합니다. 야들아, 다들 각지에서 달려오느라고 수고 많았다. 우리는 다 100만 위엔을 벌려고 모인 거지. 오케이. 뭐 쓸데없는 소리 걷어치고 중점을 얘기하겠다. 우리는 비싼 차량들을 빼앗아다가 처리해서 각자 100만 위엔을 만들 거다. 더욱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 차량을 강탈하고 이곳 아지트까지 갖고 오는 거다. 그리고 사람은 죽이고 그 차량은 전문 중고로 처리하는 애들한테 처리할 거다. 다들 알아들었니? 헐, 이게 뭐지? 다들 멍해합니다. 니네 다 이 룸에 들어오기 전에 등기부를 다 작성했지. 이 등기부는 말이다. 사실 살시한 분해라. 이제 누가 다른 생각을 품는다든가 뭐 도망을 친다 하든가 하면 그냥 니네 온 가족을 그냥 말살시켜버린다. 알았니? 네, 그러자 다들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. 그 모든 건 그냥 다 거짓이었죠. 이젠 빼도 박도 못하고 잡히게 된 거였습니다. 뭐 그렇다고 뭐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큰형님이 누구야? 이 양태용 큰형님은 현직 경찰이다야. 경찰이 우리 뒤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? 그리고 니들 행동 대상이 나 샤올린은 다들 뭐 잘 알고 있지? 그런 160만 위엔이 어마어마한 작전을 성공시킨 내가 지휘하는데 대체 뭔 걱정도 필요하겠나? 다들 빨리 작업에 들어가서 우리 각자 100만 원씩 챙길 때까지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. 그 다음부터 니네는 그냥 꽃길만 그냥 달달하게 가는 거다. 오케이? 자자, 우리 첫 번째 작전 브리핑 좀 한번 하자. 네, 이제부터 그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들을 벌입니다. 그건 다음 3회에서 계속하고요. 이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도 자이제!